고속도로인데요. 옆에 가는 트레일러 잘 보세요. 트레일러 적재함에 뭔가가 매달려 있습니다. 뭔지 같이 보시죠. 트레일러 지나가고 있는데요. 뭐예요? 옆에 뭐죠? 예, 저 트레일러에 잘 보세요. 요런 것들. 요거 뭡니까? 요거. 양쪽에. 저거는 짐을 실었을 때 짐이 옆으로 떨어지면 탁 받쳐주는 받침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. 저걸 사진 찍으면 바로 이겁니다. 이렇게요. 뭔가를 꽂아놨어요. 판 스프링. 저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. 요거 뽑으면요. 이렇게 보면 뽑혀요. 짐을 실었을 때는 짐 때문에 딱 버팀이 되는데 짐 없이 그냥 가면요. 덜컹덜컹 하면은 요게 덜컹덜컹 툭툭툭 떨어져요. 그 바닥에 떨어집니다. 저 바닥에 떨어진 판스프링을 지나간 차가 밟으면 어떻게 될까요? 제주도입니다. 저 앞에 한라산이 있고요. 공항 근처인데요.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? 하겠습니다. 시내도로예요. 차 속도 빠르지 않습니다. 빠르지 않아요. 네, 앞에 차 가고 뒤에 차 따라가는데요. 그런데요! 뭐예요? 다시. 자, 여기서요. 잘 가고 있었는데요. 어이구, 다시! 어우! 아까 그거예요. 판스프링. 판스프링이 이 차가 밟으니까 뒤로 팍 날아온 겁니다. 이렇게 됐어요. 여길 때리고, 여기 탁 때리고요. 만약에 처음에 여길 때렸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?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. 그리고 자동차 속도가 더 빨랐으면, 어이구. 지금 속도가 빠르지 않으니까 튕겨나갔죠? 속도 빠르면 그냥 뚫고 들어옵니다. 컴컴한 밤, 고속도로입니다.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로 달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? 자, 쭉 달리고 있습니다. 네, 잘 가고 있는데요. 저 오른쪽에서 2차로 차한 대가 들어오네요. 차한 대가 들어오면서 그다음에 뭐가? 이게 뭐야? 으아! 저게 뭐예요? 뭔가 팍 뚫고 들어왔어요. 뭐였을까요? 여기를 뚫고 들어왔습니다. 차가 빠르니까 그냥 팍 치고서요. 만약에 여기를 때렸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? 이게 날라온 거예요. 이 커다란 쇳덩이가 그냥 날라들어왔습니다. 이 판스프링, 짐 실을 때 얼마나 편한데 받침대가 돼서 좋잖아. 그리고 빈 차로 갈때 저거 빼려고 그러면 귀찮네. 귀찮다는 이유로 그냥 꽂고 다니시는데요. 덜컹덜컹하다가 몇개 떨어지면 내가 떨어뜨린 판스프링에 자칫 잘못하면 내 가족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.